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 간 회담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리 총리는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한 이후 윤 대통령이 12월 만에 대면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소환했습니다. 또 배후 세력을 규명하기 위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검사 1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모레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검찰 소환으로 이 대표는 혼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포항 해병대 1사단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